열어보면 이렇게 꽂아서 애교 발사. 이 노트는 발음 중요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 크기로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미입니다. 오늘은 2월달의 월간덕질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2월달의 월간덕질 주제는 바로 GS25와 자이언트 팽TV가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발렌타인 팽수 그리고 화이트데이 팽수입니다. 먼저 발렌타인데이 팽수는 빨간색 하나, 분홍색 하나, 그리고 보라색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라색깔 팽수를 구해오고 싶었는데 제가 편의점을 10군데를 넘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라색 팽수를 못 구해온 대신 더 특별한 굿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이 두 제품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지금 뜯은 게 아니고 예전에 여기 보이시는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뜯었었는데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팽아 하고 있는 팽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팽아도 적혀 있고 자이언트 팽TV와 여기 팽수의 등심대가 들어있다는 안내문, 초코픽이 4개가 들어있다는 게 써져 있고요. 칼로리는 880칼로리네요. 880. 여기는 일러스트로 된 팽수 등신대 자종 중에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 윗부분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이렇게 팽수의 얼굴과 함께 여기에 팽수의 명언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짜잔! 우리 덕후들이 이게 목적이잖아요.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팽수 조립형 등신대가 들어있는데요. 두 개를 모두 분리해서 이렇게 꽂아서 조립을 해주면 팽수 등심대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하고 있는 팽수를 뽑았어요. 받침대에는 자이언트 팽TV 로고와 EBS 카피라이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편의점 순회를 하면서 겨우겨우 구한 핑크 팽수인데요. 근데 제가 얘는 처음에 들고 오면서 조금 실망했던 게 우리 덕후들한테는 솔직히 박스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테이프가 약간 너덜너덜하게 누가 꼭 뜯었다가 반품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도 작지만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내가 이걸 구한 게 어디냐 이러면서 뜯어봤는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렇게 엄청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구매를 안 하기에는 너무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얘도 한번 자세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뜯어봅시다. 이 앞에는 팽러뷰라고 적혀있고 애교 발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안에 되게 알차게 과자랑 노트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옆부분에는 역시 똑같이 30주년 로고가 적혀져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넥스트 화이트데이도 기대해주세요 라고 화이트데이에도 제 지갑을 털어갈 것을 예언했었네요. 이쪽에는 자이언트 팽TV라고 적혀있고요. 밑에 부분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여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투명 테이프로 봉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젖혀서 이렇게 열면 여기에 또 잠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한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곳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어서 여시고 나면 팽수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하얀 팽수에서 그 등심대가 목적이었다면 이 핑크 팽수에서는 이 팽수의 귀여운 박스와 이 노트가 목적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노트는 겉부분에 팽하하고 있는 팽수로 도배가 되어 있는 노트인데요. 뒷면과 앞면의 디자인은 똑같고요. 앞부분에는 이름을 따로 적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표지는 수채화 종이처럼 굴곡이 있는 질감이고 이렇게 위로 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실망한 게 이 안에 팽수 그림 하나 정도는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박아줘도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종이 재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잉크펜으로 글씨 썼을 때 되게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잘 써지는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두께도 그렇게 얇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이 팽수 노트 이거 하나 자체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는 핑크 팽수 세트입니다. 구독! 발렌타인데이가 있다면 다음은 보다 바로 화이트데이죠. 3월달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화이트데이 제품들이 벌써부터 나와서 온 동네 편의점들을 다 누비고 다니면서 이 화이트데이 팽수 에디션 3가지를 모두 다 구해왔는데요. 구성은 발렌타인데이와 똑같이 흰색, 민트색, 그리고 노랑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과 민트색이 먼저 나왔고 이 노랑색깔이 제일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제가 이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오늘 샀는데 오늘 촬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엽게 팽러뷰 자세로 외치고 있는 팽수가 앞에 그려져 있고요. 이 옆에는 팽러뷰
글씨와 함께 제 펭수 미니 등신대 4종 중 랜덤 1종이 증정이 된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 등신대와 화이트데이 등신대가 서로 다른 종류여서 얘네를 전부 다 모으면 8개가 다른 종류가 되겠죠? 이 윗부분 팽아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30주년 로고가 새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안에 구성품 초코팽 4개는 모두 동일하고요. 이 옆부분에 발렌타인데이 편, 화이트데이 편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다르고, 이 뒷부분도 다른 배경색과 다른 포즈를 하고 있는 팽수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발렌타인 버전에서는 처음엔 다들 힘들고 실수도 많아요. 하지만 실수와 힘듦이 결국 꽃을 피울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적혀있고요. 화이트데이 버전에서는 세상에 친구는 많고 지구는 넓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이 화이트데이 뺑수도 뜯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투명한 원형의 스티커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초코픽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초코픽이 아니죠. 이거죠. 뎁 자세를 하고 있는 펭수 등신대를 뽑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등신대와 똑같은 딱딱하고 광택이 있는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귀염 뽀짝한 펭수 등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받침대의 형태가 퍼즐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 개의 등신대를 모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셔서 진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짝을 잃은 민트색 화이트데이 펭수인데요. 발렌타인 보라색 펭수에서는 스티커를 주셨다고 하는데 마그넷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제품 말고 이 노란색에도 동일한 마그넷이 들어있어서 저는 마그넷이 물론 엄청 좋긴 했지만 그래도 발렌타인데이 제품처럼 이렇게 다양성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안에는 웨어스 2개, 아이스쿨 2개, 그리고 프루팁스 2개가 들어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덕후들에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이 앞에는 고저스 하고 있는 펭수가 그려져 있고요. 이 옆부분에는 30주년 로고, 그리고 여기에는 자이언트 팽티비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민트 펭수를 두 군데를 가서 두 개를 사와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민트 펭수에 들어있는 마그넷은 다섯 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마그넷이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분들도 되게 많았다고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도 중복이 된 게 없더라고요.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민트 펭수도 윗부분에 펭아라고 적혀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마그넷, 펭아 마그넷과 펭러브 마그넷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편의점을 돌고 돌아서 구매한 브리 컬러의 화이트데이 펭수인데요. 이 발렌타인데이 펭수랑 비슷한 크기로 나왔는데 발렌타인 펭수가 화이트데이 펭수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이 앞부분뿐 아니라 이렇게 옆부분까지 이 발렌타인 펭수가 살짝 더 두꺼운데요. 이 옆에 30주년 로고하고 자이언트 펭티비 마크는 똑같이 새겨져 있고요. 이 뒤에 있는 펭수의 넥스트 사진도 사진은 같고 문구만 살짝 다른데요. 발렌타인데이에는 화이트데이도 기대해주세요 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화이트데이 거에는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적혀있는데, 이 두 개의 사진이 공식 굿즈치고는 너무 화질 굳이 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아무튼 이 제품도 자세하게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발렌타인데이 제품 샀을 때 이 위에 포장이 엄청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화이트데이 제품은 제가 다른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주름 하나 잡혀있지 않은 이런 빳빳한 형태로 저에게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여기에 동그란 스티커로 봉해져 있는 채로 와서 이 스티커를 떼면 이렇게 빼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브이색 펭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달고나 2개, 버터링 1개, 홈런볼 2개, 프루팁스 2개, 그리고 아이스쿨 하나 두근두근거리면서 꺼내본 당당 마그넷이 있습니다. 저 중복 나올까봐 솔직히 약간 좀 긴장했었거든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트 색깔 마그넷 제품과 똑같은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3개가 다 다른 제품이 나와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브리색 펭수에서는 이렇게 생긴 당당 마그넷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발렌타인 보라 색깔 못 구한 대신 특별한 굿즈를, 정말 귀한 굿즈를 하나 구했다고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펭수 쿠션입니다. 이 펭수 쿠션은 GS25 나만의 냉장고 어플에서 이벤트로 진행했었던 쿠션인데요. 이 쿠션 말고도 분홍색 쿠션도 있었는데 분홍색 쿠션은 제가 도전을 하기도 전에 처참하게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노란색 쿠션만 얻었는데요. 이 노란색 쿠션을 얻기 위해서 제가 초콜릿을 이만큼이나 사고 스탬프를 모아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딱!
그거예요. 전국에 4,900개만 풀렸고 이거 말고 장난감이 14,900개가 풀렸는데 다른 분들이 인스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섯 번을 했는데 다섯 번 다 비전토이가 나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제가 그래도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었구나 알게 됐었는데요. 이 예쁜 펭수 쿠션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이 핑크펭수 케이스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고요. 이 버터링 박스와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비닐에서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펭수 쿠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 봉제 인형 처음 샀을 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건 비밀품이라고 적혀있고 GS25 30주년 로고가 그려진 라벨과 자이언트 팽팀이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옆부분에는 GS25, 반대쪽에는 자이언트 팽팀이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납작한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도톰해서 엄청 푹신푹신해요. 재질이 그 수면바지 재질 약간 비슷한데 여기 이거 보이시려나? 요렇게 했을 때랑 요렇게 했을 때랑 손자국 남는 봉제 인형 재질 아시죠? 그 봉제 인형 재질이고요. 이 앞에 드디어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펭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튀어나오고 그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듯이 얘만 있어가지고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요. 천 자체에 아예 펭수가 이렇게 실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쿠션으로 만들면서 약간 눌린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눌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펭수의 귀여움을 제대로 담고 있는 펭수 쿠션이었습니다. GS25와 자이언트 팽티비 콜라보레이션 발렌타인 펭수, 화이트 펭수 전 제품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팬클럽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까지 말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혹시나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펭수 굿즈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저는 또 살 것 같기 때문에 또 펭수 굿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다음 월간덕질과 다른 영상들도 알찬 주제로 열심히 편집해서 재미있게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덕질하세요. 펭빡!